우회전 일시 정지가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 사고 발생과 사망자 수가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니 아직 보완해야 할 점들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서 있어도 법규를 헷갈려 단속에 걸리는 차들이 연이어 나옵니다. 보행자가 없을 시에도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셔야 돼요. 네네. 그게 새로 개정된 법이 그렇게 돼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 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하고 보행자가 없으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우회전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된 건데 시행 1년 만에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서울 지역 우회전 사고 발생은 지난해 835건으로 재작년에 비해 8.4% 줄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재작년에 비해 4명 줄었는데 사망사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형 차량 비중은 오히려 7.8%포인트 늘어났습니다. 경찰은 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대형 차량 운전자 안전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현장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도 위주에서 벗어나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지점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도 강화합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